내비 형님이고요. 터치가 이렇게 안 되고 또 걸레야 이렇게 터치가 안 된다고 해도 여기다 박테이프를 바르고 걸레를 만든 걸레를 걸레를 만든 거지. 볼트 4개를 고정, 양, 맨끝 사이드 4개의 고정 볼트를 클려냅니다. 풀르면은, 풀른 이제 볼트는 또 이제 버리면 또안 되고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자석. 자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석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 이런 구멍 안에다가 넣으면 된다. 구멍을 잘 찾아야지. 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틈 바구니를 쭉쭉 집어넣어줘요. 쭉쭉 그냥. 이 케이스를 바꾸면 좋은데 케이스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단종된 모델이니까 케이스는 더 이상 안 만든답니다. 뜯으면 여기서 뜯으면 여기서 이제 나와 케이블이 이렇게 뒤에 나와 케이블 보이지?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걸 이제 땡기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작업을 하면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빼기도 어렵고 끼기는 더 어렵고, 그래서 띄지 않고 한번 하면은 또 끊어져요, 또. 그러니까 땡겨서 케이블을 빼놓고 해보겠습니다. 땡길 때는 여기서 그냥 여기 요 케이블 두 개를 잡아 땡, 내 앞쪽으로 땡기면 돼, 그냥. 손님 가면 찢어지니까 손님이 버리는 걸 갖다 연습해 보는 거야. 이거를 뭐 내가 이제 꼴린 대로 했다가는 망가지지. 이 액정은 타 기종에다가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액정은 다 한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뜯다 보면 이런 조각들이 나와. 그냥 버려 그냥. 뜯으면 깨질 수 있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 자. 여기다라는 내구탱에 또 볼트를 또큰 내구탱에 붙였는 내구탱에 볼트를 볼트 클 때는 이건 작은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또 작은 거를 긴 거에다 꽂고 긴 거를 짜 어? 꽂고는 긴걸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 상대적으로 이 고정 볼트 잡아주는 플라스틱 그이 홀이 넓혀지면서 터져버려 또는 긴거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밀착될게 피스를 긴거 꽂으면 이게 짧은 거 꽂으면 길고 좀 이게 밀려서 이게 툭 밀려나 버려 이게 밀어내 버린다고 기본이지 또 좌우가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좌우가 헷갈리면 안 돼. 이거를 빼서 그대로 또 올려놓기도 헷갈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점을 왼쪽은 L 오른쪽은 R 또는 뭐점 하나 점두개 치면 되겠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요대로 요대로 요 빼서 요대로 올려놔 그럼 안 헷갈리니까 세상 일은 항상 그래 실수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실수를 피하는 게더 좋아 실수를 피해야 되는데 그게 쉽나? 겪어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장갑을 끼지 않고 이 작업을 했다가 손가락이 찢어지고 다치면은 아 이제 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게 인간이야. 난 남들이 다칠 때난 아유 저왜 짱구짓거리 하지 이러는데
막상 내가 또 다친다니까? 그럼 이제 나도 짱구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알게 되는 거지. 여기 보니까 이 케이블은 LED가 들어오는 케이블이네. 여기 보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 안 껴도 그만. 껴도 그만. LED 기능이 추가된 거고, 지금 나오는 모델은 저 기능이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찢어먹어도 되죠. 이건 찢어먹어도 되는데, 요건 찢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빼고 하는 게 나아. 이때 잘 껴야지, 또. 여기서 요건 이제, 요거는 여름에는 그냥 여름엔 뚝 떨어져. 그냥 여름에는 그냥 뚝 떨어져. 이게 자동으로 이 터치판이니까 유리 그냥 뚝 떨어지는데, 겨울엔 그게 아니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난로에다 이렇게 난로에다가 이렇게 쬐줘. 이렇게 너무 가까이 되면 액정이 나갑니다. 들이대. 옛날에 이런 거 액정도 막 덤핑 나오고 막 그랬는데, 액정도 덤핑 나왔지. 그러니까 터치판 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 손가락 하나 해먹어야 돼. 칼로 여기나 손을 생사를 한번 찢어봐야 속살이 보이고 뼈가 보여야 아 힘들구나 깨닫게 되지. 한 2주간은 일을 못해. 2주간은. 일주일간은 엄청 아파. 일주일 동안 열이, 몸에서 열이 나고. 바보 짓거리 하지 말자. 가까이 대대. 왜냐면 이게 이제 양면 테이프 붙은 자리가 여름엔 밖에다 내놔 버려 그냥. 그러면은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게 쭉 흘러내려. 이게 액정과 터치판 사이에서 꿀처럼 쭉 밀려내려 이렇게. 우리 모타컴배도 보면 이게 얼굴 베버리잖아. 그럼 이게 쭉 흘러내리잖아. 이렇게 이걸 이제 면도칼로 조지는데, 열을 많이 가하면 이제는 면도칼이 필요 없지. 뭐가 필요하다? 면도칼 따위는 필요 없고, 이제는 저게 필요한 거야. 저게 뭐야? 헤라로 하면 되지. 위험하지가 않지. 면도칼로 하면은 분명히 손을 뱁니다. 그래서 이 장갑을 끼고, 안전 장갑을 끼고 있다. 그래도 다치더라. 칼이 워낙 예민하니까. 내 쪽으로 먹어, 바깥쪽으로 해야 돼. 내 쪽으로 하면 안 돼요. 아, 터치판 막 갈고 있는데 손님이 없으면 얼굴 막 가까이 들이대고 이러면 위험하더라고. 이제 왜 그럴까? 지 얼굴 다치면 이 잘 빼는 걸 모르나? 왜 자꾸 들이다보는 거야? 뭘 한다고? 직접 하든가. 옛날 내가 직접 줘버렸어. 내가 직접 하라고. 그렇게 했지. 의심스러우면 직접 하라고 줘버렸어. 내가 하지도 못하더라고. 궁금해서 보는 거래. 궁금해서 보는 거야 그게? 의심하는 거지. 누가 보지 말래? 나 보는 거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데. 보는 건 좋은데, 야, 그냥 막 고개 막 들이대고 막 가까이 뭐 칼로 뜯고 있는데, 그러다 얼굴 다치면은, 어? 요즘에는 옛날같이 뭐, 1,000만 원 합의금으로 끝내는 게 아니야. 지금은 성형까지 다 해줘야 돼. 집을 걷어내는 거지. 일할 때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만질 때는. 다쳐. 큰일 나. 우리 일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연장배 갖고 일하기 때문에, 사람씩도 그래. 일하기 다치기 딱 좋은 그거야. 뭐, 다쳐갖고, 손가락 잘려갖고, 막 한 달이나 1년만 쉬어가. 월급 다 줘야 돼. 돌았냐? 그래서 가족끼리 하는 거야. 어쩌면 사차 산업의 그 이면에는, 숨은 그 이면에는 분명히 가족끼리 일할 수 있고 귀농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또 그 안에 들어가지 있지 않았을까. 4차 산업의 이면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야. 어? 4차 산업의 그 뒤에 숨은 이면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내 음모론자인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숨은 그 이면에는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 처음에 딱 깨지잖아 이게. 열을 가하지 않으면 이게 째지지 않습니다. 그냥 튕겨나가던 칼이 부러져요.
그이 추위에는 유리가루가 많으니까 뭐, 몸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알죠? 물티슈 닦는 거, 물티슈로. 아니면 저거 알코올 저로 닦아. 그냥 닦아내면 아, 안 닦여. 이게 유리가루라서 이게 존만한 게. 뭐, 몸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저거는 알코올로 해서 닦아라. 우리 손소독제 갖다가 닦으면 다 닦여. 싹 밀려나가지. 휴지로 해서. 물티슈로 하면 더 좋고. 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보여. 이게 틈새로 칼로 째면 돼. 그러면서 이제 벌려줘. 이게 또 고수들, 한여름이나 또 고수들이 일하잖아? 그럼 이거 안 망가뜨리고 또뗄 수도 있어. 물론 쓸 수도 없지. 그럼 멀쩡해도 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넌글레어 타입일 때. 그러니까 이게 막 반짝반짝거리면 산들이 뭐 HD 화질인 줄 알아. 그게 아닌데. 근데 넌글레어 하면은 뭐가 좋으냐? 눈부심 기능이 반사기능이 없는데 대신에 뿌옇게 나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밝아 보이고 느낌이. 이제 조명을 쓴 기분? 뭐 촛불 양초 뭐몇개 켜놓은 것처럼. 캔들라 아주 캔들라. 캔들 양초. 양초에 그 무슨 합성어지? 그래서 합성시켜서 하는 캔들라. 이렇게 세우다가 또 하나 둘 셋. 이거를 짜서 이렇게 세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어서 이제 끝났으면은 끝났어요. 가루도 다 없애주고 이제. 이제 잔류에도 남은 이 끈끈이 이런 거는 터치판넬 이제 하면은 이제 여기다 이식시킬 때 여기에 이제 뜯어서 끈끈이가 칼에 의해서 묻어놨잖아. 그럼 닦아줘요, 면봉으로. 아무것도 묻히지 말고. 이제 묻히려면 라이터기름 또는 고압용 알코올. 그 외에는 다른 거로 뭐 신나나 뭐 솔벤트 이런 거는 안 돼요. 벤젠 이런 것도 안 되고. 옆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요런 데도 박박 닦아주면 졸라 좋은데, 닦기가 좀 이제 애매모호하니까 내가 이제 뭘로 할 거냐? 리무버로 한번 닦아보겠다. 리무버로 닦으면은 어찌 된다? 안 닦인다. 그냥 칼로 그냥 쳐내면.
굳이 뭐 닦을 가치도 없다. 닦을 이유도 없고 닦지 않겠습니다. 그냥 닦지 않고 그냥 여기다 갖다 붙이겠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닦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쨌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니까 닦으면 더 좋은데 닦는다고 좀 밀착이? 글쎄 0.1mm인데 밀착이 과연 될까? 자 이제 요걸 이제 붙일 때 요거 요 그러니까 뒤에 얇은 거 말고 뒤에 단단한 프라틱이 바로 터치 잡아주는 막이에요. 이게 요 단단한 부분이 이제 이 테이프가 접착면에 있는 거고 얇은 거는 그냥 터치 앞에 보호 필름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예. 철수 형이 이리가 오디오가 잘 안 나오니까 갑자기. 아 그래요? 네 휴지는 이상이 없겠는데. 갑자기 나중에 가지고. 네 좀 멀쩡한 거 그냥 지금 보는 거니까. 네 또 같이 보는 거 보니까 저도 멀쩡하거든요. 휴지는 멀쩡하다는데. 네. 저기 아는 지금 저기 형님. 근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왜 안 나와? 아 전 교체해야 돼요. 오래돼서 망가진 겁니다. 뭐가 망가져? 오래돼서 망가진 거예요. 아 앞에 그거 예 전원이 망가진 거예요. 전원이 안 전원도 들어오는데 뭐가요? 그 앞에 그 다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오는데 다? 그러니까 망가진 거라고요. 아 들어와도 예 망가진 거예요. 오래됐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꾸셔야죠. 예. 싼 거 없어요, 사장님? CD까지 되는 걸로 해서 10만원 받습니다. 아 테프하고 CD하고? 예 10만원이요.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비싼 건 20만원이고 CD하고 카세트하고 라디오하고 다 되니까 10만원? 예 싼 게? 예 그리고? 저 똑같은 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물건이. 아 똑같은 건 없어요? 예 없어요. 아 저 테프만 들어가고 하는 건 없고? 네 없어요. 좀 싼 거 없어서 한번 다녀보세요. 네? 없습니다. 예. 아, 미치겠네. 없어요. 오래돼서 망가진 거예요. 중고 없나? 아이씨, 뭐 오래된 거잖아. 중고가 10만 원이라고요. 아, 중고가? 중고가 10만 원이요. 예. 새 거는 비싸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그럼 살 수 있어요? 예. 해드려요? 이제 서랍은 사라져요 이제. 네? 서랍은 사라진다고요. 아 저 집어넣는 서랍은? 네 서랍은 사라져요. 아 CD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게. 네. 아 CD 때문에 서랍은 사라지고. 아 그러면은 먼저 번에도 그러면 저 스피커가 한쪽만 나왔던 것도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건 스피커가 망가진 거고요. 그 스피커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이거 갈아도 그럼 스피커를 어떻게 해? 또 사야죠 그것도. 별도로 사는 겁니다. 아 스피커를? 예. 양쪽이 10만 원이에요. 한쪽 나가면 또 한쪽이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동시에 나가진 않는데 하나 나가면 또 하나가 아, 나가요. 환장하겠네요. 스피커가 한쪽만 나갔다가 어쩐지. 아. 그럼 그것도 스피커 별도로 10만 원. 네. 스피커는 새 거가 들어갑니다. 스피커는 새 거 들어가는데. 예. 오디오는 중고 들어가고. 그래도요 차가 오래돼도 필요시할 때는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응? 옛날 집도 난 옛날 집도 살면서도 고치는데. 아,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아, 응. 새 차는 투자할 일이 없는데 원래 오래된 차들은 원래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가. 아 그러면 여태까지 한쪽만 나왔던 게 스피커가 나가서 그런 거구나. 예. 문짝에 달려 있으면은 저기 스피커가 선이 끊어져서 안 나오는 경우인데 전 위에 선반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끊어질 일은 없지. 선은 끊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스피커가 나가버린 거구나. 예. 내가 그거 지금 뭐 수리하느라 바닥 보고 얘기하니까 이해하세요.
아이 괜찮아요. 네? 어떤 분은 뭐 그래, 얼굴 보고 얘기 안 했다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 맞서 볼 때는 얼굴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녀 때 원래 제가 원래 좀 차갑게 대해요. 부담 주기도 싫고. 아, 스피커는 또 새 거를 써야 되는구나. 새 거밖에 없어요. 중고 있으면 중고 껴주겠는데 새 거밖에 없습니다. 중고 있으면 반값입니다.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중고 있냐고. 스피커 중고 없어요. 중고 있으면 내가 중고 껴드렸지. 중고가 없어요? 예. 기계는 중고가 있는데. 빨리 하세요. 그냥 물어보셔. 빨리빨리 하는 거지. 바쁠 때나 뜸들이는 거지. 그냥 가네. 가면 간다 말을 하고 도망을 가. 안 사는 건 좋은데 미치겠네, 죽겠네, 힘드네 이런 말을 왜 해 여기 와서. 미치는 거는 원래 연구할 때 미치는 거 아닌가? 음악에 미치고 음악에 빠져서 내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서 미치는 거 아닌가? 사랑에 미치고. 미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언제부터인가 미친다는 말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니. 여기 맞죠? 이저 말이 끝나간데 이 터치 이거 요 판넬은 요 필름은 위아래가 없어요. 앞뒤가 똑같은. 어. 존나 번호. 기름을 뿌릴 수도 없고. 하 참나 이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필름을 안 벗기고 하려는데 필름 안 벗기고 이러면 또 찢어지고 찢어져 버려. 필름 안 벗기고 이러면 또 핀셋으로 이러면 좋은데 핀셋을 또 시원하고 빌려주면 안 돼. 마누라하고 이 차하고 이런 건 빌려주는 게 아니야. 더 망가져서. 뭐 하는데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끝낼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안 돼요. 이제서 옆에서 빌려야 돼.
17만 되면 내빼면 어떡해. 그렇다고 중고도 잘 남겨줘야지. 맡겨줄 순 없잖아. 나중에 뭐, 그러면 나중에 또 속았 내 몸에 그럴 텐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다면은 집이든 뭐든 차든 이런 전자기기든 그냥 이게 좀 합법적으로 좀 튜닝 좀 하면 좋은데 막 써 막 막 따로 응? 애기도 키우다 버리는 세상인데 뭐. 야, 날 줘라 버리다 키우다 버릴 거면은 아유 내가 키울게. 나 애기 좋아하니까. 응? 애기 이렇게 딱 끌어안고 다니면 되게 좋던데 기분이. 응? 애기가 내 배 위에다가 다리 올려놓고 어? 좋던데 기분이. 기분 되게 좋던데, 애기 피부. 자, R, L,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잘했지? 그 다음에 이제 볼트가 이 조그만 게 네 개가 들어가는데, 네 개의 볼트를 또 조여줍니다. 이게 한 약 한 30분에 끝나는 일이야. 이게 30분 걸려. 근데 이렇게 해서 터치 안 되면 액정 불량이야. 버리면 돼. 일을 안 되면 액정 버리면 돼. 뭐 내 빼 가만 간다 말을 하고 가지. 기집애도 아니고 사내가. 오히려 이 우리 집 연습용에서 오히려 이제 자기가 이제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맞벌이 하는 아줌마들. 제가 돈을 버니까, 돈 잘 써. 저한테 지나다가 길 안내해주고, 내가 주차도 내가 직접 해줬거든, 아줌마한테. 처음 본 아줌마한테, 어버버 하길래. 기분이 다 그냥 다 사가더라고. 타입했을 때 이제 올려받아야겠어. 아, 너무 싸게 내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왜냐면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싸게 팔 이유가 없겠더라고. 꼼꼼하게 하는데 무슨 싸게 팔어. 많이 받아야겠더라고. 바가지는 아닌데 진짜 꼼꼼하게 해줬는데 내가 왜 싸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남들은 대충하고 싸게 파는데 꼼꼼하게 한 사람은 더 받아야지. 요리도 그렇잖아. 유명한 집은 토마호크 여러분 뭐 2만원 만원에 못 먹어. 15,000원 못 먹어. 토마호크. 근데 응? 진짜 켜지죠? 켜지면 된 거야. 소리는 키우지 않았나 보네. 됐어.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껴놓고 이제
파인 드라이버. 네, 30분 딱 걸리네요, 조립하는데. 이게 뭐냐? 7000 블랙인가? 7000 블랙은 저 블랙박스가 아니라 지금 내비 매립이 되는 거. 트립 일체형이고 7000 옆에 한번 따볼게. 옆에 마개를 따면은 트립 근육이 있네. 7000 V는 뭐 보이스 기능이 되는 거, 보이스 기능. 이거 좀 다 닦고 이제. 단차 뜨지. 조금만 매립,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매립하면 되니까. 굳이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뭐 잘 끝났습니다. 뭐 무편집이고 저는 뭐 가시적으로 뭐 보여주기 싫어. 무편집이 재밌는 거야. 자, 야, 항상 리얼리티를 중요시하는 내비 형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아, 이건 뭐 누가 맡기면 난 5만 원 받고 나기 싫어. 왜냐면 실수하면 액션 찢어 먹을 수 있잖아. 잣대는 거거든. 정말 잘했네 내가 했지만. 감사합니다.